안녕하세요. 따뜻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훈입니다. 여기는 제 아는 지인들하고 파주 지역으로 오면 꼭 들려서 먹는 매운탕집인데요. 사실 민물매운탕은 호불호가 강한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물매운탕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접하고 나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허름한 외관에 예전엔 여기가 비닐하우스였거든요. 물론 파주 지역의 유명한 매운탕집 더 맛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여길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곳을 선호하게 됐어요.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멘트 찰지다. 성훈이 멘트 잘했다. 이렇게 식당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투박합니다. 이름은 장단 매운탕. 안녕하세요. 매기 매운탕에 참게를 넣어야 국물이 예술로 변하는데 찌개용 참게 뭐 한 마리 추가. 저희 매기 두 개 2인분하고 찌개용 참게 한 마리 넣어주세요. 아, 감기 기운 있나? 귀가 빨갛지? 감기 몸살 기운 있을 때 이 음식 먹으면 기운이 솟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전에 만 원, 만 이천 원, 만 사천 원 많이 올랐네. 와, 이 김치 때깔 봐봐. 와, 아직 11월 달 한 장밖에 안 남았네. 올해도. 뭔가 씁쓸하네요. 와, 두부 기가 막히다 이거. 와, 따뜻해. 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야. 내가 막 살았잖아요. 오, 움직인다. 예. 어머. 지금 막 살은 거는 거예요. 여기는 미나리 먹는 맛이 진짜 일품이야. 너무 숨 죽기 전에 먹어야 맛있어. 살짝만 끓은 상태로. 너무 향긋하고 맛있네요. 민물새우도 많이 들어가갖고 국물이 진짜 맛있는데 이 국물을 드시지 마시고 일단은 미나리만 딱 드시면 됩니다. 사장님, 저희 미나리 더 주세요. 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이 주셨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좋다. 이게 또 건강해지는 맛이야 이게. 와, 처음에 아, 무슨 풀떼기만 먹는데 이런 걸 왜 먹지 그랬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먹고 나면은 이런 음식이 없으니까 찾게 돼요. 너무 순정 먹으면 맛이 없어. 아.
나가네. 계속 윙크는 하고 찐따 너 어디서 그래서 나한테 오늘 까다줄 거네. 나 이제 식은다 뭐 어때요? 회장이 팀원을 이제 뭐 야 이것도 어떻게 사람들 내가 미쳐먹어 사람 아니 시험을 내가 먹을 것 같아. 이제 국물이 완성돼가고 있다. 와 부모님도 여기 좋아하시거든요. 동생, 어머님, 아버님, 저 이렇게 넷이 오면 미나리를 한 네 번은 리필을 해먹어요. 미나리가 너무 맛있어요. 민물고기들이 잘못 조리를 하면 흙내가 나거든요. 그럼 기분 나빠서 못 먹어요. 정신 맛있네. 고기가 닭고기 맛이 나. 아 너무 맛있다. 햄 너무 유명해지면 이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저 여기 와 있는데 네. 30분 전에 생생정보통에 방송에 나왔대요. 주소를 보내드릴까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방송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네요. 아, 난리다. 난리 났네. 여기 파주예요. 네. 네. 아 지금 방송이 무섭게 무난하네요. 네. 수제비도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수제비. 방송에 참기장이 나온 거예요? 예. 이건 안 나오고? 이거 매운탕도 나왔어요. 난리 났어요.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는 좀 푸짐해요. 그래도 다른 데는 고기도 뭐 쬐깐한 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먹을만 합니다. 고기도 많고 우리 보편적인 횟집에서 드시는 그런 뭐랄 시원한 느낌의 매운탕하고 맛이 다르고요. 오히려 찐득찐득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이제 수제비를 먹을 시간입니다. 익었나? 먹어도 되나? 예, 익었을걸요. 네? 예? 한번 살짝 익혀서 나와가지고 익었어요. 수제비가 일단 식감이 막 질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쫄깃쫄깃한데 부드러운 느낌. 이거 뭐 어떻게 식감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씹는 맛은 질기진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쫄깃쫄깃해요. 사장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희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수분이 살짝 날아갈 때까지만 데워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서 나와요. 아 좋다. 이게 완성이야. 이게 마지막. 이게 제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겠네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너무 어두워져서 여기서 마지막 멘트 할게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소주 한 잔 곁들이기도 너무 좋은 메뉴고 요즘같이 쌀쌀해진 날씨에 몸을 뜨끈하게 하는 미나리와 매운탕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